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크리스입니다. 1988년 유베리 아노 수상작 해칫, 지난 8월에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작가 게리 폴스는 이후에 The River, Brian's Winter, Brian's Return, Brian's Hunt 이렇게 4개의 이야기를 더 발표해서 이 시리즈는 Brian's Saga, 브라이언의 모험으로 불립니다. 오늘은 이 중에 두 번째 이야기 The River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캐나다의 숲에서 손도끼 하나로 생존해서 살아 돌아온 브라이언은 각종 매체에서 영웅 취급을 받습니다. 여자친구도 생겼는데 유명세로 도청을 당할 정도가 되자 편하게 만나지도 못하고 몰래 만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제 그런 유명세가 잠잠해질 무렵 혼자 집에 있는데 심리학자인 데릭 홀저와 두 사람의 생존 교관이 찾아옵니다. 이들은 Government Survival School에서 왔는데요. 데릭은 자기들이 가르치는 생존법이 별 효과가 없다면서 브라이언의 생존법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숲에서 살아남은 경험을 다시 한번 해주길 요청합니다. 처음에 브라이언과 엄마는 펄쩍 뛰지만 브라이언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말에 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브라이언과 데릭은 경비행기를 타고 이전의 호수와 비슷한 호수가에 내리는데, 브라이언은 가지고 온 모든 장비와 물건들을 내리지 않고 돌려보내자고 합니다. 장비와 물건이 있으면 결국은 쓰게 될 것이고, 그럼 생존 훈련에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결국 비상시를 대비한 무전기와 브라이언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기 위한 노트 가방 하나만 남기고 모두 돌려보냅니다. 이제 야생에 브라이언과 데릭 둘만이 남았습니다. 첫날 밤은 불도 없이 밤새도록 모기에 뜯기고요. 다음날 불을 만들고 솔나무 가지로 잠자리도 어느 정도 만들고 브라이언의 행동, 말 이런 것들을 데릭은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먹을 것을 구하고 야생의 생활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무전기로 무사함을 알리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폭풍우와 함께 번개가 내려치고, 번개를 맞은 나무가 쓰러지고, 정신을 가다듬은 브라이언은 데릭을 찾지만, 번개를 맞아 죽은 듯 엎어져 있습니다. 다시 살펴보니 숨은 쉬고 있는데 의식은 없고, 코마에 빠진 것입니다. 황급히 무전기를 켜보지만, 이것도 벼락을 맞아 타버린 듯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브라이언은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무전을 보낸 지 얼마 안 되었으니 다음 무전이 없어서 이상을 감지하고 구조대가 온다면 아마 일주일에서 열흘은 걸릴 것 같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겠지만 물을 마시지 않고는 데릭이 살아남지 못할 것 같습니다. 브라이언은 호수들이 강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노트가 들어있는 가방에 들어있던 지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서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브랜럭 트레이딩 포스트란 장소를 찾아냅니다. 계략적으로 100여 마일을 타고 내려가면 닿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꼼짝 않는 대륙을 강으로 옮기기 위해 뗏목을 만들려고 하지만 지난번과 다르게 이번에는 손도끼가 없고 자신과 데릭이 가지고 있는 칼만 두 자루가 있습니다. 이 칼로는 뗏목을 만들기는 참 힘들 것 같아요. 궁리 끝에 비버들이 댐을 만드는 것을 생각하고 비버들이 있을 것 같은 곳을 찾아 나서서 결국 벌목장을 찾아냅니다. 그곳에서 적당한 나무를 가져와서 뗏목을 만듭니다. 그리고 뗏목의 가운데에 데릭을 묶어놓고 강을 타고 내려가는데 생각보다 잘 되진 않지만 브라이언은 밤을 새워가며 강을 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번개에 맞은 데릭을 보살피면서부터 이틀 정도를 꼬박 세우고 있는 브라이언은 이제 비몽사몽인 상태인데 왠지 뗏목이 잘 내려가지 않는 것 같고 무언가 무거운 것 때문인 것 같고 그러다가 대릭이 없다면, 이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If 대릭 were gone,
그러다가 노라고 외치며 정신을 차리고 가던 중 협곡에 바위가 있고 물살이 거세어집니다. 뗏목은 급류에 휘말리고 정신을 잃었다가 혼자 깨어난 브라이언은 떠내려간 뗏목을 찾아 수영을 하면서 강을 내려가고 여러 곳의 구비를 지난 후에야 겨우 뗏목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대릭이 미약하나마 계속 숨을 쉬고 살아있음을 확인합니다. 다시 불현듯 에너지를 찾은 브라이언은 열심히 노를 저어갑니다. 그렇게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고 그러던 중 개가 짖는 소리를 듣습니다. The sound of a dog barking, not a wolf or coyote, but a dog. There was a small dog. 어린 소년이 개를 따라 나타나고 그렇게 브라이언과 데릭은 구조가 됩니다. 나중에 보니 브라이언과 데릭은 119마일을 63시간 동안 시간당 2마일의 속도로 내려왔습니다. 이후에 데릭의 코마 상태는 심각한 상태는 아니어서 굳이 강을 타고 내려오지 않았어도 큰일이 나진 않았을 거란 것을 알게 되고, 그런 데릭은 6개월 후에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한달 뒤, 어느 날 데릭이 보내준 The Left라는 이름이 양쪽에 새겨진 카누가 브라이언의 집에 도착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작가인 게리 폴스는 자신의 평소 탐험과 모험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썼다고 합니다. 해치트과 마찬가지로 브라이언의 심리 묘사와 야생의 상황 묘사가 많아서 모험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생동감 있게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인 감염병 사태에 백신이 개발되고 영국에서는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는 반가운 소식과 함께 그래도 적어도 1년 이상은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국내 상황도 일상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능까지 치러졌는데요. 수험생 여러분들, 어려운 여건에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감염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데요. 마스크 착용과 개인 방역 수칙 준수로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크리스텔러였습니다.